초딩 모세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볼 비행기는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레드 나이트라는 비행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A4 용지로 접은 비행기인데 120g짜리로 접어서 빨간색입니다. 준비물은 A4 용지이고요. A4 용지이고요. 저는 120g짜리로 접었는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이 비행기는 고개비행 비행기인데요. 얘를 지금 아무것도 설정을 안 했는데 얘 카나다 때문에 위로 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반대로 잠깐만요. 이렇게 루프를 그리면서 이렇게 루프를 그리면서 이렇게 거꾸로 날아요. 80도 각도로 높이 세게 날리면 80도 각도 이렇게 돌아요. 루프를 해서. 근데 반대로 얘를 윙렛을 내리고 윙렛을 둘 다 내리고 윙렛을 이렇게 둘 다 내리고 엘리베이터를 올리면은 엄청 멀리 날아가요. 윙렛을 내리고 윙렛을 내렸죠 보다시피.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올렸죠. 이러면은 엄청 멀리 날아가요. 근데 다시 엘리베이터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윙렛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면은 다시 고개 비행을 해요. 참 신기한 비행기죠. 그럼 접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A4 용지 가져올게요. 최대한 빨리 가져와야 돼. 자, 접기 방식 맞다. A4 용지랑 연필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도 준비해주세요. 이거는 접기가 조금 복잡해요. 아주 조금. 그러면 접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나? 먼저 길게 절반 접어주세요. 이거 저작권 같은데. 제작자를 적어놓을까? 안 적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적어야겠다. 네,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을 여기 선에 맞도록 접었는데 1mm 띄어서 접습니다. 대칭이 진짜 중요해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습니다. 1mm 띄워서. 이게 비행기가 대칭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종이가 여기 선에 맞닿도록 1mm 정도 띄워서 접어주세요. 1mm를 왜 띄워야 하냐면 1ml를 띄워서 접으면은 더 잘 날거든요. 비행기가. 저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쪽으로 돌리고 반대쪽으로 똑같이 잡습니다. 몇 시지? 아, 어디 있으면 나 가야 되네. 자, 이렇게 접었으면은 여기가 요 종이가 여기 선에 여기 종이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아이고, 확대 축소 안 돼가지고 진짜 불편하다. 저번 거는 뭐 확대 축소 잘 됐는데.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포켓이 있죠? 이 포켓을 벌려서 유선 있죠? 유선이 여기 종이에 닿도록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아이고야.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이 포켓을 벌려서 끝까지 벌려준 다음에 이 선이 여기 종이 닿게 접어주세요. 이거 레드나이트 그거 제작자 안 적어도 되겠지?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랑 여기에 여기가 맞닿도록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잘 보이나? 어,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아, 나 설명 진짜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뒤집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 있죠? 여기 점. 아, 여기 점 없네. 어쨌든 제가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부터 4.5cm, 대각선으로 4.5cm를 표시했어요. 4.5cm 표시한 거 보이시죠? 반대쪽 똑같이 여기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4.5cm 표시하시고요. 여기가 여기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접는데 4.5cm를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아, 이래서 써줘봐야 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약간 걸출제가 있죠? 이걸 넣으면 찢어지죠? 찢어지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 많이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4.5cm 표시한데다가 여기를 이렇게 살짝만 접어놓고 나머지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여긴 넣으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조금만 접으면 여기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조금만 접어도 안 되고 딱 알맞게 그래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돌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꺾이는 부분 있죠? 여기 꺾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꺾이는 부분 있죠? 정확히 여기랑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어주는 잠시만요. 여기 이어주는 선이 있다고 치고 이 선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 선대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가 딱 이렇게 막 접히지 않고 여기 삼각형이 딱 이 정도로부터 절반으로 접히지 않고 여기 삼각형이 다 보일 때까지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다 보일 때까지가 여기서 여기랑 여기를 이어주는 선이니까 이렇게 이어준 선이 있다고 치고 이대로 접어주세요. 계단 접기죠. 네,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돌려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있죠? 접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삼각형을 접는데 끝까지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찢어지죠?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만큼 접어주세요. 여기 가운데 선에 한 1mm 정도 띄워서 접고 최대한 접을 수 있는 만큼 올려서 접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 정도가 되죠? 그대로 눌러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한 1mm 정도 띄워서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네,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이 아니라 이렇게 접는 게 아니네요. 망했다. 아, 여기 뒤집어서 여기를 접는 거였어! 죄송해요. 아, 편집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돌려서 여기 돌려서 여기를 접는 거였어요.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방금 했던 것처럼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접어주세요. 아, 왠지 뭐가 이상하다 했어.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아, 내가 이걸 왜 못 알았지? 그 다음에 돌려서 여기 맨 삼각형 끝에서부터 1cm를 표시를 하시고요. 1cm 이 정도고 여기가 여기 표시한 1cm에 닿도록 이렇게 걸쳐서 1cm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이거 꼭 뾰족하게 해도 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선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1mm 띄워서 접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선에 맞도록 접어주는데 1mm 정도 띄워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나서 이렇게 바늘 접는 게 아니라 바늘 접기 전에 윙렛을 먼저 접어줄게요. 뭐예요? 여기 종이에 닿도록 1mm 띄지 않고 이렇게 여기가 직사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직사각형이 되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가 여기에 닿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직사각형이 되죠? 이제 이렇게 바늘 접어주세요. 안쪽으로. 이번엔 좀 영상이 기네. 13분이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다 접으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4.5cm라고 표시를 해놓을 거예요. 4.5cm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끝이 최대한 뾰족하게 접어주시고요. 최대한 뾰족하도록 접어주시고요. 여기는 4.5cm에 맞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꾹 눌러서 손톱으로 다림질하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집고 반대쪽도 날개가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섞고 여기가 좀 불퉁하다. 저는 이거를 완전 꽉 압축, 그 손으로 완전 꽉 압축하거나 이빨로 여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빨로 접습니다. 잠시만요. 다 됐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날개 상반각이고요. 상반각에서 20조 정도로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윙렛도 하늘을 보게 90도로 올려주면은, 자, 드디어 레드나이트 완성입니다. 드디어 완성됐고요. 이게 고개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루프를 80도로 위로 세게 날리면 이렇게 루프를 그리면서 날잖아요. 제가 앞에 앞부분에서 설명하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는지 알고 싶으면 앞부분에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행기를 접어보시고 신나는 비행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